예,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아, 오늘이 현충일이기 때문에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보혼의 달 기념 열린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효종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뭐라고 그럴까, 우파 진영에서 진보까지 상상이 굉장히 이렇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김영구 우리 어머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방준근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호남 제주 우리 제4지구의 시구님들을 비롯해서 평화대사님, 또 최근에 교육을 받고 통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회를 한 평화회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고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또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본문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81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은 중국은 일본과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베링 해협에 다리를 놓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돈만 있어도 충분히 세계 평화를 위한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석을 만들 때입니다. 예, 아버님의 자서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머님 말씀 중에 제3회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에서 주신 말씀 한 국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이 한반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놓고 하늘이 세계가 함께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세계가 참부모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강구하며 미래를 향해 축원하는 바입니다. 예. 아, 봉독한 말씀을 주님 삼고 오늘 주제로 담은 제목의 내용이 분단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미래로, 이렇게 쳐와봤습니다. 우리가 3.1절이다, 또 현충일이다, 광복절이다 하면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우리가 묵념을 합니다. 순국 선열은 그럼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그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순국 선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독립운동에 참가하신 분들이 한 300만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15만 정도가 해방 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순국 선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국 영령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찾아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호국 영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호국 영령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시지 않고 8.25 해방을 맞이하신 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애국지사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예. 살아서 돌아오신 분을 순국선열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순국선열이고 독립운동하다가 해방을 같이 맞이하신 분들은 애국
지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김에 우리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의사다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열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8.25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 공무원이 사회를 보셨는데 사회 보신 분에게 제가 의사는 어떤 분이고 열사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안중근은 의사고 유관순은 열사 아닙니까? 남자가 의사가 되고 여자는 열사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맞습니까? 했더만 글쎄요. 그 맞습니까? 그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 하신 분을 의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격을 했잖아요. 총으로 윤봉길 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폭탄을 던졌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의사라 하는 것이죠. 유관순은 뭐라고 부릅니까? 열사라고 부르죠. 유관순은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세를 불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열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열사하면은 이준열사. 그러니까 헤이그의 만국평화에 가서 참여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국가 정상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울분을 밖에서 세계 만방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칼로 자기 배를 갈랐잖아요. 활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상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은 의사라고 부릅니까? 열사라고 부릅니까? 열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의사와 열사 구분이 되죠. 순국선열과 호국정렬 구분이 되고 이것만 오늘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오늘 현충일 기념예배로서 큰 유익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현충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국선열들 애국지사들의 그 후손들의 모임이 광복회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광복회 회장님은 이강안 회장님이잖아요. 예, 막 그분을 비롯해서 그런 어떤 보훈단체의 회장님들 제가 몇 분을 내일 모레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아울러 올해는 또 6.25 전쟁 71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30주년이 올해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또 기본 해를 맞이하여 함께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했잖아요. 예. 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역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25 전쟁이 일어나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쟁 발발 6개월 전 194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의 북한반 선임 장교가 누구냐 하면은 미래의 JP라는 사람 다 기억하죠? 미래의 JP가 되는 김종필 중위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국 상황실장에는 5.16 군사혁명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되죠. 박정희 육군 그 당시 소령이었습니다. 소령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 49년 12월에
정세 보고서, 예, 정세 보고서가 연말 종합 적의 정세 보고서 이런 타이틀로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내용이 남침 임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철통 같은 경계를 해야 된다. 대통령께 그 다음에 그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 씨죠. 국방장관에게 지금 그런 위험한 징조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뭐 실명을 이야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무능한 장관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만 10명의 사람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좋아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 참 좋아했답니다. 예. 각하 3일만 저기 시간을 주면 평양 함경도까지 예. 북한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예. 강인한 예.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용비의 생각을 예. 불렀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꾸 북진 통일을 주장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을 거 아닙니까? 저 바다 건너는 미국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소련하고 중공 입장에서는 자꾸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쳐들어올지도 모르겠으니까 자꾸만 군비를 더 강화시키고 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중무장시키는 동기만 만들어주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군본부 지휘부다 보니까 전쟁 임박이라는 보고서에 올라왔으면 살펴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진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데 전쟁은 무슨 전쟁? 태평생들 지금 예? 훌륭하신 대통령을 지금 모시고 우리가 태평생들을 누리는데 누가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내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보고서를 묵살시켜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 6개월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두 번째로 전쟁 직전 한국군이 얼마나 안일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10일 전쟁 일어나기 10일 전입니다. 전방부대 사단장들이 대부분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장들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부대 부하 참모들이 무엇이 특기인지 무엇이 누가 더 유능한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전방에 있다는 어떤 뭐라 그럴까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뭐 지형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진도 앞에 바다의 물살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열두 척 가지고도 대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6월 23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입니다. 6월 23일에 비상경계를 풀게 됩니다. 일선 군인 3분의 1을 외출 보내고 외박을 보냈습니다. 그 하루 전에 6월 24일 날 육군 본부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음주 가무가 있었습니다. 신승호 국방장관은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술이 취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헌병대가 집에 찾아가가지고 보고를 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제대로 뭐 제 시간에 뭐 보고가 됐겠습니까? 새벽 4시 몇 분에 전쟁이 났는데 오전 10시가 넘어서 보고됐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다음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 최병덕 소장입니다. 이거는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이분은 병기장교 출신입니다. 병기장교 창고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모총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결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고 엄청난 생명들을 잃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6.25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우리는 무장 해제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문이 남잖아요.
아마 북한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준비 작업이 치밀했다고 봐야 되겠죠. 사전에 남한 지도부에 많은 공작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소장과 김종필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쟁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데 명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전통적 관점은 6.25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6.25 전쟁. 전쟁 발발 시점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이죠. 스탈린과 모택동의 성인과 협조하에 김일성이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남침에 의한 침략 전쟁이다. 이것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 동란이다, 6.25 사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간혹 부릅니다. 별로 그냥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부릅니다. 6.25 동란이다, 6.25 사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국제법상의 책임이 면제돼 버립니다. 그냥 남북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전쟁으로 크게 일어난 그런 것으로 전쟁의 성격이 축소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뭐 수정주의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 교수가 1986년도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도 이 이름을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하고 한국전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전쟁의 비극을 계급 갈등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여기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침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미소 이념 갈등으로 야기된 국제전으로 바라보지만은 궁극적으로 전쟁의 원인과 책임은 한국 자기들한테 있는 것이다 하고 소련이나 중국의 전쟁 책임을 상당히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6.25 전쟁, 6.25 동란, 한국전쟁. 저는 6.25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이들한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데 좋겠다. 요즘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물어보면 6월 25일을 제대로 아는 학생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거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럼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가 중요하지가 않다. 그 전쟁이 갖는 성격이 중요한데 그 성격이 민족 통일전쟁이고 민족 해방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민족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해방과 함께 민족의 정통성이 남으로 왔느냐 북으로 왔느냐 북으로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일성 정권은 친일 세력을 다 청산짓고 자주적인 인민의 정부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북으로 갔고 정당한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우리 남쪽은 이승만 정권은 친일 세력들이 자기들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만든 한민당하고 야 앞에서 정부를 수립했고 또 뭐라 그럴까 그들 시각대로라면 미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정부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은 북에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 되고 민족 통일 전쟁이 됩니다. 낙동강까지 해방시켰는데 부산만 떨어뜨리면 이 나라가 통일되고 이 나라가 해방되는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미국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저하게 반미 노선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저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면 저 메가다 동상이 아직도 있는 거야? 북한이 이렇게 한 말을 했습니다. 반미 청년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청년 회비에 소속 친구들이 인천으로 몰려왔습니다. 메가다 동상 철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인천 서구에 목표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고 막 지점을 공부했고 주체사상을 공부했고 노동운동한다고 휴학을 내고 공장에도 다녔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역사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제가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월남 참전용사 조금 젊죠 그분들은 그 당시니까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어르신들이죠. 같이 3일 동안 세 번을 제가 몰려오는 청년들을 제가 막았습니다. 예. 소수지만 남한 내에 우리 한국 내에 굉장히 급진적인 친북 진보 세력들도 통일전쟁이 마치 민족해방전쟁이지 이렇게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북침 남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현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 인식이 굉장히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규정할 것인가? 이승만 정권도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많고 험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권이 정당하냐, 전쟁이 정당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또 후세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통일이 이제 관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올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손은 통일, 눈물 흘리면서 노래만 부르면 됩니다. 관념적이죠. 감정이 호소하죠. 그런데 이제는 통일 문제가 우리 현실 문제로 곧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사상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합쳐진 통일이 가장 존엄한 통일이 아니냐. 그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당시에 우리 6.15 정상회담 때 같이 갔던 언론사 사장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한국의 이제 국정 철학이 주제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민족의 대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 인권, 풍요 모든 것을 내놔야 됩니다. 94년 고난 행군 이후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원래도 20만 명이 굶어 죽을 것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94년부터 99년까지 모슬과 북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참부모님과 김주석의 합의 사항을 한 조항을 청년 대학생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들의 만남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북한의 주로 김일성 종합대학교 주최 철학과 교수님들 대표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밤을 새워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예. 북한의 주체 사상은 1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0단계로. 9단계 수령론입니다. 수령론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 수령의 자리는 기독교 치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연합 치면 참부모님의 자리죠. 불교인에 하면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수령을 위해서 죽은 자는 죽지 않고 사회 정치적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영적 생명, 이거 신앙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은 돌아가셨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묘향산에 김일성 궁전에 누워있고 매년 초하루에 권력 핵심자들이 거기 가서 김일성 어록을 읽고 결의하고 나옵니다. 저도 거기를 네 번을 가봤습니다. 12번을 북한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미나협 초대 청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 실천대회라든지 8.25 민족대 준비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의 길, 자유와 민주, 인권이 있는 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사상이 아니라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되기 때문에 영생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모습이 종교국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어떻습니까? 골로바초프가 의식이 있었죠. 계획이란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이란 글라스노스 양대 정책을 가지고 동구권부터 대변화를 일으키고 서른 인민들을 설득해서 완전한 변화가 왔죠. 공산주의 깃발 내리고 민주주의로 갔습니다. 중국 등소평도 실용주의 흑묘 백묘 이론이잖아요. 검은 꼬임 어떻고 흰 꼬임 얻었느냐? 지 잘 잡는 꼬마이가 최고 아니냐? 13억의 중국 이미지 굶고 있는데 무슨 사회주의 타령이고 자본주의 수행 안 된다고 하느냐? 실용주의 노선을 그려야 되겠다. 정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지만 그 외 모든 영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장점들 다 받아들이자.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중국이 G2 국가가 됐습니다. 이민들이 배를 굶고 있던 그 중국이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미국하고 맞상대하는 중국으로 부상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주제사상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문정재님은 대한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 치열하게 북한하고 체제 경쟁을 할 때는 공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멸공이 아니다. 나약한 반공도 아니다. 우리는 성공이다. 주체사상이 참 진리, 참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주의 두익사상,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좌우가 싸워야 할 수도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 그 머리사상이 가디좀 하나님주의로부터 나온다. 이 하나님주의로 철학체계를 잡은 것이 돈일사상이고 두익사상입니다. 지금까지 유심론, 유물론,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이래가지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눠져가지고 20세기의 가장 큰 불행이 그거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은, 차은모님은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원래. 하나님 본체 속에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있었다. 양과 음이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우주 만물이 마음과 몸으로, 정신과 물질로, 즉 보이지 않는 내성과 보이는 외형으로 창조가 되었고 남과 여, 양과 음으로 지어졌다. 주체 대상으로 지어졌다. 이거 원래 본체 속에는 하나다. 하나를 위한 둘이다. 정신과 물질이 내가 먼저라고 선의의 내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격위의 문제다. 주체 대상 격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는 대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상은 주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양은 음을 위해서, 음은 양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남편의 이름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승인되는 것이죠. 결혼해서 아내가 되면 무슨 남편이 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다. 서로 위하는 관계다. 역사의 발전 법칙은 윤물 변정법이 아니고 정반합, 투쟁의 논리가 아니고 정분합이다. 원래 하나에서 양과 음으로, 아담 해와로, 내성과 외형으로, 정신과 물질로 분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위해서 둘로 분되었다.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나 되기 때문에 정반합의 역사 발전 법칙이 아니고 정분합으로 가는 것이다. 그 나의 두익 사상은 하나님주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사상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이다. 내가 김일성을 만나러 갈 때 그 정신 가지고 왔다. 김일성은 나를 세 번을 죽여주겠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기나 공산주의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서 그 운동을 하다가 대동포한테 잡혀가서 뭐 죽을 고문을 당했죠. 뭐 죽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버렸죠.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에 또 흥남 감옥에 가서 또 죽을 입장까지 들어갔죠. 앞에 번호까지 처형을 당했는데 내 차례인데 그때 미군 폭격이 흥남 비료공장에 폭격이 되어지면서 해방이 되었죠. 그 다음에 국제 성공연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운동을 하니까 김일성이가 적군파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CIA에 걸려서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이 민족에 대해 어떤 화해와 피흘리지 않는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데 내 마음속에 김일성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김일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40일 동안 김일성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나는 40일 동안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북한 300만이 굶어주고 가는 저 북한, 저 기아, 내 동포, 내 형제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브라질로 가서 8년 동안 농토를 읽으면서 서울시에 11배 땅을 구입을 했다. 그가 넓지대지만 농토로 설 수 있는 땅이 한 3분의 1은 농토가 됩니다. 그래서 민족 대단결, 민족 화해 협력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내 마음의 사랑을 채우고 그런 환경을 만들고 김일성을 만나서 조제사상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안을 제안했고 김일성도 통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흔쾌히 내 이야기에 동조를 해서 식량 합의를 봤다. 예,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지금 흘러왔지만 북한하고 정부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만큼 평화에 대해서 통일해서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될 것처럼 보이십니다만 뭐 연락사무소가 다 폭파되면서 지금 뭐 완전히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는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왜?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김정일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남한 사람 많이 만나봤다. 목사님도 많이 왔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차장 틀렸다. 눈물로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문 총재만 나에게 주제 사상은 틀렸다. 그거하고는 안 된다. 하나님 주의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생명을 걸지 않으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 협조를 구해라. 자문을 구해라. 김정일 국방위원도 죽기 전에 김정은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우리 그룹하고 북한 관계에서는 신뢰를 갖고 유지가 되어왔고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되지만 작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등장을 하나자 총재님을 평양에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편안하게 다녀가십시오.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작년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 당국으로 김정은으로부터 초등장을 받는 사람 유일하게 하나자 총재님 참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30주년입니다. 11월 30일에 방북한 그날을 기념해서 평양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엽니다. 이것을 UPF가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곱 기둥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 상층부들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하층부 대중운동으로 평화 애원을 만들어서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기반을 가지고 신통일한국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4년도 9월 달에 뉴욕에서 UPF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고 유엔에 등록해서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실시해서 유엔에서 5,800개 NGO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38개만 이사단체인 포괄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은보님 만든 천주평화연합, 세계평화예선연합 두 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반을 가지고 북한이 해외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가 156개 나라입니다. 156개 나라 모든 정부의 사인을 지금 한반도 평화 서밋을 지지한다는 그 선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센은 어떤 인물입니까? 28살 때 캄보디아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38년 동안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김일성하고 형님 동생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 차이나 형님. 김정일하고는 굉장히 뭐 단짝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우리 천정우 와서 이 윤물론 유신론을 극복한 유일론 철학을 공부하고 두의 사상을 1박 2일 동안 공부하고 무릎을 치고 맞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출발해 있는데 내가 사회 변혁부터 출발해서 나는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좋은 나라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자 총리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자 총리님을 재작년에 모시고 와서 캄보디아의 간부들에게 원리 교육을 시키고 축복을 받자 했습니다. 참가정운동, 새마을운동 하듯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 훈센이가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캄보디아 정부하고 UPF가 공동주체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기반을 닦아가고 있고 오늘 아침 7시 참모님이 미국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기독교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역할에서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뉴욕의 뉴욕 호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뉴욕 호텔. 뉴욕 호텔에서 한번 자는 것이 소원이 될 만큼 유명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뭐 역대 유명 배우, 뭐 역대 뭐 전명사가 다 잠을 잤던 곳이 뉴욕 호텔입니다. 그 뉴욕 호텔을 평화궁으로 아름답게 인테리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그 뉴욕에 와서 잠을 자면서 참부모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전시회를 만들어서 다 보고 교육이 되고 한국 통일에 통일한국에 협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은 문 총재를 반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덴버리 감옥을 넣었는데 그 덴버리 감옥에서 문 총재는
미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워싱턴 탐지를 수조를 투입해서 결제해서 워싱턴 탐지를 만들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워싱턴 타임즈 빌딩을 워싱턴 중심 도시에다가 건축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세계 220개의 세계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이 거기 와서 거기서 두 사상 원리 교육을 받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신통일한 것에 협조할 수 있는 세계 기반을 내가 만들겠다. 오늘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희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관념이 아닙니다. 통일은 우리 눈앞에 성큼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 한 8천만 개대가 피 흘리지 않고 함께 통일을 열 것인가? 함께 잘 살 것인가? 그걸 이제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교를 초월해서 3.1운동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서 그날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현충일 기념일이 될 때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이 찾아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들이 얼마나 허무태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현충일을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